13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가 있어야 하나요? 있으면 좋죠. 근데 저도 개인기 없거든요. 개인기 없는 쇼호스트가 수십 개 빼게요. 개인기 좀 예, 있으면 보여주세요. 좋죠. 아니, 개인기 있으면 좋죠. 뭐 성대모사라든가 뭐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인생 살면서 좋은 거 아닙니까? 필수는 아니다. 꼭 쇼호스트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슬프네. 개인기 있어요? 저아 까마귀 있잖아. 까마귀 소리. 소리. 맞다. 한번 해줘요. 까마귀 오랜만에 까마귀. 까마귀는 깍 하고 울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울 때는 아. 이거 근데 제가 이거 꽤 연말에 했습니다. 제가 청계산에 다녔을 때 진짜 그렇게 불러요? 네, 까마귀 이제 소리가 깍깍 하고 들리면 이제 저희 친오빠가 야, 얘기 나눠봐 이러면 이제 깍 하면 아 하면 대답을 여기서 아 진짜 그래? 해주면 까마귀가 아 아, 이래요? 아, 네. 깍깍 하고 울지 않고 까 이게 아니에요? 아네 아, 아 이렇게 웁니다. 나도 개인기 하나 생겼네. 아, 네. 아 금방 까마귀는 까악 하고 울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가져가셨어요. 아, 네, 아, 그렇게 한다고. 하나 생겼다. 그렇게 까마귀 말고는 하면 돼요. 없어요? 개인기? 고라니는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고라니 어때? 고라니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고라니 소리 다 들어보셨다고 이제. 나도 군대 나왔는데. 저희 오빠가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그산 꼭대기로 갔었거든요. 비명 소리랑 똑같다고. 그래요? 고라니 소리 안 들어보셨으면은 저희는 제가 지금 소음 공해를 할 수가 있어서 고라니 소리 들으세요. 고라니가 아 이렇게 울거든요. 진짜? 이제 북한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고라니가 어디선가 아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랬더니 오빠가 저 고라니 소리 나 사람이 악쓰듯이 울어요? 네 근데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슈워스가 가져갈 개인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생각났다. 연습하지 기린 마세요. 울음소리. 기린이 어떻게 울어요? 기린 울음소리. 기린이 못 들어봤죠? 기린이 울어요? 기린은 울지 않습니다. 아 이런 것도 개인기로 이거 자기소개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린 울음소리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너무 울어요? 높아서 그런가? 아, 기린 울음소리 들어봤냐고. 아니, 말이 아니에요, 기린은. 하긴 나도 뭐 확인해봐야 되는데 기린은 울지 않는다라고 어디서 들었어요. 근거 없는 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개인기는 동물 소리. 자, 해서 이제